이것이 승부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1라운드 3경기입니다. 1위 정관장 황진단, 3위 포스코 캠텍. 포스코 캠텍 이번 라운드 승리 거두면 2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 남았습니다. 자, 지금 몇 수가 진행이 됐는데요. 네. 여기를 이제 치받으니까 100이 밀고, 네. 늘고 또 미니까 여기를 지금 가르고 나왔습니다. 네. 자, 이 형태는 다음에 두면 살고요. 네. 봉쇄돼도 흙이 두면 이제 자체로 아직 살아있지 못하죠. 네. 지금 이 판 굉장히 큽니다. 정관장 황진단 신진서 선수라는 아주 큰 기둥이 없는 상황에 선장이 네. 없는 상황에서의 아, 대국인데 둘, 이창호 선수가 만약 둘, 최철한 선수를 넷, 잡게 다섯, 된다면 여섯, 일곱 잡게 된다면 굉장히 기쁘죠. 기쁜 일이겠죠. 정관장 입장에서는. 네, 아니 그 전체적으로 포스코 캠텍이 좀 두텁다라는 느낌이었는데요. 이번 네. 오더가요. 만약 이창호 선수가 최철한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은 뭐 정관장 황진단이 불리할 게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니 뭐 당연히 지금 네. 사실 불리한 오더라고 랭킹만 봤을 때는 네. 그런데 이창호 선수가 이긴다면 네. 근데 그래야 제가 보기엔 5대5 같아요. 아, 워낙 지금 포스코가 지금 좋아요. 둘, 사실 셋, 넷, 다섯, 지금 분명히 이창호 선수가 일단 일곱, 좋은 흐름으로 보입니다. 예. 아, 압박합니다. 네. 이창호 선수가 흙 맞죠? 최철원 선수가 마치 흙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자꾸 이제 나와봤자 네. 뭐 이런 식으로 흙이 두터워지면은 네. 더 약해지죠. 이쪽 돌들이. 예. 흙은 지금 여기가 좀 지켜져 있어서 사실상 공격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살아간 건데 사실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돌이 거꾸로 이렇게 이러고 살아야 되는 형태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네. 좋은 건 아닙니다. 네. 30초. 흐름은 분명히 흙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좀 다섯, 여섯, 제대로 한번 일곱, 계산은 해봐야 됩니다. 여덟. 흐름하고 또 다를 경우가 좀 있어서요. 네. 자, 이제 이쪽에 뭐 사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흙이 선수를 잡고 여기를 이제 날일자 정도로 간다고 보면요. 네. 정리가 대충 됐어요. 그쪽은 날일자로 도는 겁니까? 밀고 젖히는 겁니까? 둘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의 같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어쨌든 결국은 여기는 밀든 뭐 젖히든 네. 결국 건너붙이고 이렇게 되니까 네. 똑같죠 거의. 네. 30초. 나. 여기는 둘, 뭐 이런 식으로 받는다고 셋, 치면은 넷, 하나, 둘, 다섯, 셋, 넷, 열일곱 집 정도 되고요. 예. 여덟, 아홉. 흙도 뭐 집이 여기 10집, 27집, 여기 뭐 대충 30집 정도 나 있는 모습이고 흙이 여기를 간다면 여기 15집 정도 되죠. 네. 그러니까 45 네. 네, 정도 나는 건데 여기는 좀 젖혀져 있어서 거의 집이 아니고요. 45. 그렇다면 100은 과연 몇 집이냐는 건데 여기가 하나, 둘, 셋, 여기 6집이죠. 네. 여기 5집 내고 산다고 치면 10집 정도 됩니다. 네. 30초. 여기가 두 턴과 15집. 둘, 셋. 25집이죠? 네. 100은 다섯. 지금 그 정도 나는 거고요. 자, 서로 이선 밀어가면서 서로 두텁게 둡니다. 집은 확실히, 흙이 확실히 많고요. 예. 일단 흐름상으로는 100의 두터움이 그렇게 위력을 발휘할 때도 별로 없고 네. 이창호 선수가 좋은 건 틀림이 없는데 여기가 약간 변수가 생겼어요. 이 자리를 이 자리가 이제 여기랑은 많이 다르거든요. 예. 여기는 100이 안 둔다고 뭐 100은 별로 넓은 게 없는데 예. 이 형태는 이 다음에 흙이 지금 표처럼 이런 식으로 끊어버리면 아, 네. 흙돌들이 사활이 걸린단 말이에요. 네. 다섯, 흙이는 막아서 여섯, 두는 것이 일곱, 여덟, 됐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끼웠다는 얘기는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아, 저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끊으려고 둔 거네요. 네, 그렇죠. 보니까 네. 아.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걸 끊어서 되게 되면 네. 바꿔치기는 당연히 흥이 안 되는데 네.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흙이 두면 사니까 네. 상관이 없어요. 일단 그러면은 둘, 그쪽은 안 되고요. 이 세 점 쪽으로 움직여서 넷, 살려야 됩니다. 이제 백은 네. 이거 잡히면 여섯, 끝이에요. 봐도 일곱, 여덟, 자 처음부터 지금까지 중반전에 이르기까지 이창호 선수는 주도권을 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불리했던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좋은 흐름인 건 맞는데 네.
저는 그래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은 네. 이 바둑은 좀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차차원 선수가 누굽니까? 10초, 세계 9, 정상급의 2, 흔들기 능력을 7, 가진 기사 아닙니까? 자석. 네. 일단 흑이 다음 6, 행마가 좀 어렵긴 하네요. 7, 8, 9, 10. 세 번 남았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느는 것은 가장 쉬운데 이 형태가 이제 끊어졌을 때 빈삼각이 되잖아요. 예. 요게 형태가. 그래서 별로 이렇게 두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다른 행마가 지금 보이질 않아요. 뭔가 모양상은 입구자 붙여서 이런 식으로 틀어막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 여기가 좀 불안한 가르고 나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네. 약간 흙이 좀 신경이 쓰이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겼 바둑이 좋다면 여기 늘어버릴 일곱, 수도 있습니다. 네.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자, 시간도 두 개씩 똑같이 남았습니다. 여기를 늘고 그렇다면 이제 백이 연결해야 되잖아요. 네, 저치겠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싱거운데 네. 두텁죠. 일단 연결됐잖아요. 네. 이러고 이제 뭐 끼어 있든가 아니면 여기를 날일자를 둘 수 있으니까 네. 바둑이 엄청나게 단순해지는데 네. 계산력이 뒷받침돼야 되네요. 이게 정말 이창호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험할 정도로 단순하게. 30초. 하나, 둘, 저는 이수. 괜찮은 넷, 것 같습니다. 다섯, 왜냐면 여기가 여섯, 더 이상 이 네 점이 일곱, 네. 공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초읽기입니다. 이창호 선수 마지막 초읽기 갔을 때 예전에 그 안정감보다는 좀 흔들리는 모습 자주 보이거든요. 오래됐죠, 네. 사실. 네, 흔들린 적은 흔들린 거는. 본인도 그래서 항상 마지막 초읽기까지 안 몰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초읽기 몰리면은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착각들도 둘,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예, 예. 올해 다섯, 그런 모습이 좀 안 보여요. 예. 네, 그래서 성적이 좋은 것도 있고요. 자, 그 자리는 결국 저는 여기 네. 연결하는 게 바둑이 지금 집이 많잖아요. 좋다면, 여기 흙이 집이 많은 상태에서는 단순하게 판을 짜면 되거든요. 예. 일단은 이 교환만으로도 일단 연결이 안 돼요, 흙이. 네. 끊어진 형태가 남았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를 이어놓고 이제 여기를 이으면 여기 끊어야 되잖아요. 네. 그때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기만 하더라도 30초. 하나, 당장 둘, 여기가 셋, 끊으면 수가 납니다. 네. 여기 관통하는 다섯, 게 있죠. 여섯. 그러면은 이렇게 돼도 여기 지키면 흙이 여기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아주 기분 나쁘잖아요. 들여다보고 끊어버리면 네. 흙도 사실 수가 별로 없어요. 최소한 백이 이곳만 나가더라도 결국은 다시 연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으면은 흙도 30초. 바로 끊지는 않겠군요. 하나, 그냥 지키겠군요. 여기요? 아니요, 그냥 네. 혹으로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중앙 쪽. 여기요? 예. 여섯. 백 아니요, 지금은 하죠. 끊어야죠. 여덟. 거기 먼저 듣나요? 아니 왜냐하면 여기 뒀을 때 예. 이런 식으로 여유를 주면 백이 이거 그냥 끊어버립니다. 이거를. 아, 네. 먼저 선공을 그렇죠. 한다고요?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지금 중앙 쪽을 꼬부리고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요. 네. 이건 좀 너무 작죠. 일단 이거 이으면 이렇게 해서 두 점 잡는 건데 예. 이거는 아까 그냥 느는 형태가 훨씬 낫죠. 그렇네요. 네, 이렇게 늘어서 예. 이거는 30초. 여기 나와 끊는 것도 있어서 네. 둘, 셋, 아까랑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지금 변상일 선수와 한승주 선수의 대국이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변상일 선수의 대마가 우하 쪽에 있는 대마가 지금 잡힌 것 같다는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네, 하나, 지금 마지막 수가 여기 둘, 찌른 건데요. 네. 여기죠. 네, 다섯. 지금 요 흑돌들이 지금 다 걸렸다는 일곱, 건데요. 그거 잡히면 여덟, 끝이잖아요. 아홉. 그렇죠.
사실 뭐 늘고 이을 때 여기 이으면 아니 이렇게 갈 데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는 뭐 아무리 나와도 그냥 끊으면 이쪽에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백이 네. 뭐 여기를 이쪽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싸울 곳이 없네. 네, 어디 해볼 데가 없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이라도 일로 넷, 일단 연결하는 다섯, 게 그나마 근데 여섯, 근데 이거는 여기 이어버리면은 비트가 다 잡히니까 뭐 그거밖에 방법이 없네요. 네. 뭐 다른 건 없어요. 여기 따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고 잡고 여기를 가서, 가르고 예. 나와서 뭐 중앙을 잡고 아 근데 너무 큰데요? 아 아, 정말 알 수 없네요. 10초 예. 네, 뭐 변상일 선수가 전 이렇게 갑자기 돌을 빨리 두는 거 처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형사 판단만 해보고 다시 또 이창호 차차로 네, 일단 보죠. 네. 여기가 셋, 여섯, 여덟, 열, 열세, 열네, 잡은 게 열여덟 개니까 36. 여기가 58집 정도 되네요. 네. 66, 여덟이니까 66, 66. 이게 15집. 81. 네, 거의 90집 정도 백이 나는데요. 네. 흑은 10집이죠. 지금 뭐 이렇게 해서 다 잡았다고 쳐도 30초. 하나, 둘, 마지막 셋, 하나, 넷, 다섯. 뭐 쉬운 집 좀 더 나가니까 쉬운 다섯 집.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집은 뭐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예. 여기 뒀잖아요. 예. 이거 사실 지금 한승 선수가 이수로요. 네. 여기 하나 지켜뒀으면 더 깔끔했는데요. 네. 이거 어차피 여기가 흑이 이렇게 해서 집이 나는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가 네. 지금 백이 이렇게 나와서 끊으면 이런 형태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붙이고 나오면 거의 집이 아니라서 아무 지금은 역전이 되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정관장 황진달 이창호 선수도 유리하죠. 한승조 선수도 유리하죠. 갑자기 우세를 지금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 뭐 이런 데 그냥 교환 하나 해두고 그냥 아주 깔끔하게 여기 잡아버려도 그만이고요. 여기 우리 두 선수 갑자기 10초 바둑처럼 돼버리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은 흑이 연결을 해도 이으면 네.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자체로 수상전이 먹여치고 따내고요. 한수 빠르네요, 그것도. 네, 지금 이 형태인데 네. 틀어 막아서 30초, 하나, 둘, 단수 치고 줘여도 뭐 수가 빠릅니다.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치고 줘여도 한수 빠르죠. 네. 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이 바둑은 뭐 30초. 자, 지킵니다. 네, 지금 보였죠? 이수를 보면 알 수가 있네요. 네. 네. 한승주 선수가 원래 빨리 두는 가장 KB 리거 중에서는 네. 손이 빠른 기사인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99%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창호 선수와 최철원 선수의 바둑으로 갑니다. 30초. 하나. 한승주 둘, 선수가 셋, 넷, 다섯, 54위, 여섯, 변상일 선수가 일곱. 10입니다. 아, 여기가 지금 그 저희가 안 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진행이 됐네요. 지금 여기 입구자까지 봤잖아요. 네. 근데 바로 여기 끊어갔어요. 네. 끊으니까 이제 이쪽을 되게 밀어서 살아갔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붙였습니다. 이곳을 붙이고 나가고 예, 지금 이쪽을 젖혀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됐어요. 이 뭐죠? 그러면 우변이 지금 단수를 치고 한 칸 뜬 데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예. 30초. 네, 그 여기는 뭐 흑이 하나 단수 쳐서 교환이 돼 있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최철환 선수가 지금 괴로운 상황 아닙니까?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잡은 자세가 네.
이게 맛이 아주 고약하거든요. 이게 일단 끊긴 끊었는데 네. 네, 확실히 뭐 흙이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바둑은. 자, 두 선수 표정으로는 유불리를 도저히 예측하기가 하나, 불가능하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만나보면 우변 여섯, 호구를 딱 지켜서 그냥 아홉, 깔끔하게. 자, 이제 이용태는 여기가 선수고요. 예. 이제 백이 이쪽 따내는 게 선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늘게 되면은 봉쇄가 됐어요. 네. 이게 돼 있다고 보면은 물론 백이 안 하겠지만 네. 뭐 더 이상 수가 되진 않죠. 예. 그럼 지금 이 모양은 지금 백이 여기 껴붙이면 아주 맛이 나쁩니다. 예. 뭐 껴붙이거나 끼워 있기만 해도 맛이 나쁘기 때문에 우변 지켜야 된다는 얘기네요. 흙이 하나 지켜야 된다는 얘긴데 네. 그러면은 이쪽의 형태가 네. 이 백의 형태가 아, 좀 은근하죠. 예. 지금 뭐 이런데 돌이 오면 네. 집이 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아, 네. 지금 최철환 선수의 노림입니다.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흐름만 봐서는 분명히 이창호 선수가 많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막상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집으로는 이제 한껏 버텼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킨 게 맛이 정말 나쁜데요. 잡혔습니까? 저런 곳에서 수내는 것이 또 최철환 선수의 주특기인데요. 이건 일단 자체로 잡아도 너무 기분 나쁘고요. 놓고 따먹기를 상태를 당하니까 네. 그럼 여기 두면은 이제 무조건 일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는 못 잡으러 가요. 이거는 백이 여기 다 후구치고 한집 내면 삽니다. 네. 넷, 다섯, 고기도 좀 맛이 여섯, 나쁘고요. 당장 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뒀을 때도 예. 이게 지금 여기가 따내는 게 선수니까 안 둬도 되는데 지금 둔 거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교환이 아깝다는 거예요. 아. 여기가 지금 백이 여기 젖히고 후구만 쳐도 아주 맛이 나쁩니다. 아. 이건 그냥 맛이 아니라 순해요. 거의. 그렇군요. 뭐 넘어가는 거 막으려면 일로 둬야 되는데 이건 예. 그냥 여기만 이렇게 끊어버리면 쉽게 그냥 여기만 둬도 패잖아요. 이렇게 네. 돌리기만 해도 패니까 이거는 흙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지금 흙이 여기를 가해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진짜 붙이면 이건 거의 수 아닙니까? 넷, 다섯, 여섯, 일단 흙은 여기를 일곱, 받아야 된다고 여덟, 보여지고요. 아홉. 네, 받았고요. 자, 우변에 껴붙이는 수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최철환 선수의 노림수. 우변에서 수가 나면 거꾸로 바로 그냥 역전이네요. 네. 껴붙이는 거 또는 미는 것도 어렵고요. 이건 정말 어떻게 됩니까? 설마 이거는 수가 한 수 빠르겠죠? 이렇게 두고 끊어두면 그냥 쉽게 단수치고 막아서 흙이 잡혔네요. 아니죠. 이거는 아, 그러네요. 이것도 흙이 한 수 느리네요. 비는 거 되면 난리 나는 넷, 건데요. 빕니다. 자, 이건 선수고요. 예.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까지가 다 선수예요. 그냥 이렇게. 이거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역시 끼워서 끊기고요. 이거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 지금 젖혀서 뭐 방금 안 되잖아요. 뭐 방법이 안 보이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로 두면은 끊깁니다. 이렇게 두고 끊으면 끊기잖아요. 셋, 넷. 못 봤나요? 다섯, 착각인가요, 이창호 선수? 일곱, 여덟, 아홉. 둬야 되는데요? 네, 마지막 쇼일기입니다. 남았습니다. 와, 최철환 선수의 노림수 대단하네요.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다른 수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흙은 타협이 여길 두고요. 백이 여기 둘 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네. 지금 망했죠. 완전 정말 이거야말로 정말 망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게 됩니까? 호구 칠 때 연결하겠다 그거 같은데요. 아니요. 지금 여기는 다 받겠다는 얘기 같고요. 저기는 어쨌든 이렇게 끊기고요.
아, 여긴 흑돌이 있죠? 어, 이 수상전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자, 한 수 삐그시면 네. 끝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고요? 아, 여기는 무조건 이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연결시켜주면은 흑이 안 됩니다. 못 이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수상전이 좀 약간 어려운데요. 아까 지금 제가 하다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단순하게 네, 이 교환은 지금 안 하는 터가 봤을 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어, 이건 패가 다섯, 날 것 같습니다, 모양님. 일곱, 여덟, 아홉. 네, 초고칩니다. 못 봤습니다. 자, 이창호 선수가 자책을 합니다. 얼굴도 상기가 됐네요.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최철원 선수. 아, 이건 말도 안 되게 망했는데요. 너무 망했습니다. 지금 여기 선수죠? 이제 젖혀서 둘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형태예요. 흙도 여기 있지도 못합니다. 네 점 잡히는 것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나중에 백이 여기 있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흙은 살아는 있긴 한데 여기 지금 딱 다섯 집 났잖아요. 30초. 백집이 하나, 더 훨씬 더 많이 둘, 났어요. 지금 중앙도 틀어막혔고. 네. 중앙도 두터워진 다섯, 것이. 여섯. 아, 이건. 일곱. 여덟. 아홉. 아,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되네요. 네, 별로 안 크다는 얘기죠. 결국 이렇게 때리는 것까지 굴복이 되니까 여섯 집, 여덟, 열다섯 집. 어, 크긴 큰데요. 스무 집이 네. 넘는 곳인데 최철환 선수는 이쪽이 더 크다고 본 거네요. 한 방 더 또 날짜 같은 것 한 방 가면 네. 여기 이으면 이제 또 가겠다는 거죠. 이런 여기 아, 이 자리를. 네. 둘, 몇 집이 생기는 겁니까? 넷. 가나요? 우병 아, 가고. 근데 일단 네. 두겠죠. 어, 최철원 선수 중앙 쪽으로 가서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아, 참 근데 이런 자리를 안 두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엄청 기분 좋거든요. 네. 젖혀서 두게 되면. 근데 네. 물론 최철원 선수는 이것도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패는 이제 약간 꽃놀이 패이기 때문에 네. 거의 굴복이 돼야 되니까 여덟 흑집이 열다섯 집 정도 늘어나거든요. 백집이 10집 날라갔으니까 25집 자리예요. 현찰로 그냥. 네. 여기랑 그거 두 방이. 네, 이거 두 방이. 근데 이것도 사실 딱 봐도 그 정도는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와, 이창호 선수 얼굴이 갑자기 상기가 되네요. 아, 너무 망했어요, 지금 흑이. 둘, 잡았지만 셋, 지금 몇 수를 넷, 투자한 겁니까? 제자리 여섯, 걸음을 지금 한 거라서. 자, 일단 볼게요. 이게 굴복이 된다고 보면 넷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가 스무 집이고요. 지금 네. 이쪽도 여기까지 있어서 사실 집이 많이 깨졌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형태면 하나, 둘, 열두 집이니까 서른두 집이에요. 예. 여기까지 서른일곱 집, 마흔일곱 집. 거의 예순 집 정도거든요, 흑은. 네. 근데 지금 백이 여기가 여섯 집이고요. 여기만 보면 여기 하나네요, 모양이 쭉 예. 연결된 예. 게. 여기까지 쉬운 집이고요. 예. 예, 쉬운 집이에요. 여기까지 하면은 거의 마지막 이 하나의 집이 예순 집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 예, 지금은 넷, 무조건 역전이 됐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7 대 3 나왔습니다. 독사에게 물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흑이 손해를 본 거냐면요. 예. 지금 원래 여기가 뭐 집도 아니었고 흑이 열심히 공격하던 중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흑이 여기를 후고 치고요. 네. 여기를 틀어막고 그리고 세 번을 둬서 이 네 점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런 도중에 여기도 뚫렸기 때문에 집으로도 손해 많이 본 데다가 여기가 지금 하나, 둘, 셋에 여기까지 틀어막혔잖아요. 백이 중앙을 다 뒀어요. 정말 흔히 말하는 혼자 뒀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철은 선수가 마지막, 조금 전 한 20여 수 혼자 둔 것 같은 모양을 네.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거는 여섯, 일곱. 사실 지금 한승주 선수의 승리가 거의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정관장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이었는데 아, 이창호 선수가 또 좋은 바둑을 이렇게 지금 내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그나저나 최철환 선수 확실히 상승세는 상승세네요. 그리고 뭐 이런 바둑을 그렇게 둬서 역전을 시킨다는 걸 보면은 과연 최철환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심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형세 유불리를 떠나서 이렇게 두는 게 사실 어려워요. 바둑을. 네. 다섯.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은 거의 유일하게 바라는 게 이거 패거든요. 예. 근데 이 패는 서로 부담이 이제 큰데 뭐 이창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라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네. 것 아닙니까? 자체 패감도 100이 많이 나오고 흑이 패를 그러니까 100이 패를 이겼을 때 여기가 이어져 버리면 다음이 끊어지는 게 생기기 때문에. 정말 웬만한 네. 큰 패감이 있지 않고서는 또 안 되거든요. 웬만한 큰 패감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자 이제 뭐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둑은 빨리 끝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은 거의 이곳에서 끝날 거 하면은 집으로는 지금 흑이 안 돼요. 예. 네, 차이가 꽤 나는 바둑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끊습니까? 끊기 전에 여기 한 번 밀 것 같아요. 어떻게 받을래? 하고. 막으면 이제 이거는 갑자기 패가 메가톤급이 돼버리죠. 근데 뭐 그 다음에 패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산기밖에 없네요. 지금은 안 돼요. 패감이, 우산기도 패감이 안 되네요. 패감이 없어요 지금. 아예 없네요. 네, 그래서 안 되고 패 만들어야죠 패감을. 마지막. 어떤 하나, 식으로 만들까요? 둘, 셋. 하, 근데 만들어도 넷, 다섯. 아무리 만들어도 여섯, 안 되지 않습니까? 일곱, 여덟. 자, 패감 만드는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눈에 보입니다. 이창호 선수와 최철환 선수에 대고. 최철환 선수가 역전에 성공한 장면입니다. 이제 이창호 선수의 흔들기를 견뎌야 되는데요. 정관장 황진단 포스코 캠텍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이것이 승부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정관장 황진단과 포스코 캠팩의 대결입니다. 11라운드 3경기입니다. 최철환 이창호, 이창호 최철환 선수의 대국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자, 패감 만들어야죠. 네, 키웁니다. 덩치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요. 네. 이렇게 잡아도 안 돼요. 더 키워야 됩니다. 지금 최대가 네. 여기인데 지금은 이것까지도 한번 해보겠네요. 자, 한 패. 절대 패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고 이제 찌르는 형태인데요. 막으면 끊어놓고 그리고 메가톤급 패를 하나 딱 만드는 겁니다. 패감을 네. 쓰는 거죠. 자, 그건 어떻게 되나요? 자, 이 형세 판단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 번의 뒤집기가 될지. 일곱. 끼운수의 의미는 뭔가요? 어렵네요. 무슨 뜻인지. 마지막. 끝내기인데. 둘, 셋, 넷, 다섯, 뭐 있겠죠, 뭐 지금. 여섯, 일곱.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면요. 일단 이 자리가 좀 엄청 커졌어요. 네. 밀고 들어가는 자리가 엄청 커졌는데 집으로. 지금 설마 미나요? 그러니까 좀 끼어있는 거 봐서는 지금 이것도 배제할 수 없는데 예. 집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되거든요. 좀 백이 사실 이것만 따내도 다음에 거의 굴복당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 한번 찔러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최철환 선수 우변 패 좀 신경 쓰일 것 같습니다.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최철환 선수 두 선수는 뭐 이 패를 어떻게 하냐 흑이 네. 그런 얘기고요. 흑은 못한다. 네. 자, 이창호 선수는 좌상계를 밀 것인지. 좌상계 한번 밀고 안 받고 뭐 한 번 더 두면은 집이 엄청나게 큰데요, 흑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자, 변상일 선수와 한승주 선수의 대국이 네. 지금 끝난 것 다섯, 같습니다. 아마 한승주 여섯, 선수가 일곱. 승리를 거둔 것 같은데요. 지금 대국 시작한 지 50분 만에 바둑이 끝이 났어요. 네. 아, 50분 좀 더 됐죠? 1시간 20분. 네, 1시간 네. 20분 정도 됐는데 아, 빨리 끝났죠? 네,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한승주 선수가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네. 랭킹 차이가 44단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승주 선수가 사실 올해 지금 바둑리그 성적이 이 판을 포함해도 3승 5패예요. 네. 좀 부진한데 정관장 진단에서는 또 더더구나 좀 두드러지죠 성적이. 네. 근데 그래서 김영상 감독이 또 오더에서 몇 번 뺐어요. 예. 두 번 연속 오더에서 뺐는데 저번 라운드에 승리를 거두고 지금 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자주 이제 강판 당하는 일은 좀 줄어들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영상 감독의 극약 처방이 지금 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자, 한승주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관장 황진단 선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아주 대열을 낚았습니다. 변상일 선수가 지금 3지명이지만은 포스코 캠텍에서는 랭킹이 가장 높은 선수인데요. 자, 1대 0. 자, 문제는 지금 이창호 선수와 최철환 선수의 대국입니다. 일단 먼저 1패를 당했기 때문에 최철환 선수까지 진다면 포스코 캠텍 이번 라운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역전을 시킨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네, 결국 문제의 장면 네, 밀었어요. 네, 이건 자. 뭐 이걸 이제 이어주면 좀 예. 안전한데 네. 왜 이렇게 둘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예. 이으면 여기로 호구 치면요. 예. 이것도 또 뒤로 양보해야 돼요. 막으면 여기 끊어놓고 특히 이렇게 찌르게 되면 정말 많이 당합니다. 네. 이것도 늘어야 되는데 자꾸 야금야금 당하잖아요. 아, 예. 그래서 이런 자리 이제 바로 막는 겁니다. 자, 메가톤급 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패감 때문에 갑니까? 마지막. 지금 패? 하나, 둘. 이창호 선수 네. 입장에서는 안 할 수 네.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섯, 여기까지 찔렀다는 얘기는 여섯, 패를 해야 되는데. 일곱, 여덟. 아직도요? 네, 굉장히 간을 보네요. 이것도 무조건 맞겠고요. 네. 지금 여기냐? 네. 여기냐예요, 지금. 이쪽 두 방. 네. 당연히 세점 쪽이 더 크죠. 네. 네. 그럼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 따내고. 아, 여기 교환을 해놓을 수는 있겠군요. 이 교환을. 이거는 언제든지 선수 되는 거니까 별 의미가 없고요. 네. 이렇게 교환이 돼 있으면 패를 걸고 이렇게 패를 딴에 예, 단수 치고 백이 이제 이어야죠. 예. 아 이건 좀 차이가 있네요. 있고 세 점을 따내고 이렇게 끝난 바꿔치기인데 이 그림도 개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보죠. 여기 예. 아까 12집이요. 22집 35집이고요. 예. 40 45집 정도 나는데 아, 여기까지 하면은 쉬운 집이 좀 넘네요. 예. 여기 10집, 여기가 거꾸로 15집이 났죠. 네. 20집. 여기가 30초. 하나, 둘, 셋, 넷, 아. 다섯, 여섯. 여기까지 20집이니까 40집이 이미 넘게 나죠. 네. 45집. 그러니까 뭐 이런 데만 막아도 역시 이것도 안 돼요. 지금 이 돌도 없기 때문에. 네. 자, 그것도 싫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변화를 한 건데 이창호 선수가. 네. 이번에는 최철은 선수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는 약간 부담이 패가 좀 덜했죠. 이제는 이런 데 패감을 쓸 수 있어요. 마지막 나 약간 다릅니다. 여기 좀 돌이 와 있기 때문에. 네. 네. 다섯. 여기 나가는 패감을 쓸 것 같습니다. 일곱.
아, 있나요? 아홉. 아, 긴장되네요. 이렇게 이으면요. 잡지도 못하거든요. 네. 여기가 둘, 이렇게 셋, 되면 넷, 다섯, 여섯, 일곱, 뚫고 나와서 여덟. 뭐 맛이 엄청 나쁜데요. 네, 마찬가지 지금 끊는 수가 없어요. 예. 여기가 아까 같은 맛이 있어서 이창호 선수가 좀 견디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창호 선수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여기도 없어져 버렸고요. 예. 오히려 나중엔 백이 여차하면 여기 끊어서 그러니까요. 역으로 패를 할 수도 있어요. 예. 와, 최철원 선수 마지막 정말 한 방 딱 걸리니까는 둘, 바로 끝나네요, 그냥. 셋, 그렇습니다. 넷, 아, 무시무시합니다. 여섯, 스물두지. 일곱, 여덟, 아홉, 35집, 40집, 45집. 여기 이제 이거는 이었다고 보면은 45집. 네, 쉬운 5집 정도거든요. 그 네. 집은. 근데 여기가 지금 아,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막으면 이제 끊을 수 있죠. 네. 네, 생겼습니다. 여기를 지금 못 막는다고 본다면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는 흙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보면 이게 몇 집이죠? 하나, 둘, 셋, 넷. 쉬운 집이에요. 쉬운 6집. 이미 반면으로 비슷하잖아요. 네. 집으로는 좀 따라가기 힘듭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지금 결국은 이 패는 꼭 할 것처럼 굉장히 예, 긴장감을 조성해 놓고 지금 이창호 선수가 안 하고 있고요. 예. 여기가 결국은 뭐 패가 서로 아닌 것처럼 끝나고 틀어 막는 형태가 된다면 30초. 최후에 하나, 정말 둘, 엄청난 끝내기를 흙이 셋. 마지막에 둡니다. 예. 그러면 제가 차이는 보기에는 제 차이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여기를 흙이 두면요. 네. 개가 바둑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흙이 두면요. 네. 일단 반면으로는 흙이 무조건 집이 더 많습니다. 아까 그가에서 봤을 때. 이창호 선수 대단하네요. 만약 이 바둑을 이창호 선수가 다시 재역전을 성공한다면 조심스럽게 이창호 선수의 이 부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부활의 신호가 아니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쉽게 한번 마지막, 이렇게 된다고 보고 평가를 해보면 둘, 셋. 집은 대략 63집 정도 나고요. 네. 100집이 30초. 하나, 둘, 52, 셋, 53이고 넷, 그러니까 여기 이제 흙이 되게 틀어 맞게 여섯, 되면요. 예. 7, 8. 아, 그쪽이 더 큽니까? 이렇게 되면 또 계산이 또 정, 0 달라져 버리는데요. 네, 계산을 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요 형태로 계산을 네. 해보니까 네. 이거는 100이 이긴 게 없는데요? 네. 그렇게 되니까? 자, 그 자리를 두니까 이제 한 번 더 100이 가일수를 하는 순간에 좌상 귀 쪽이 또 엄청난 집이 생깁니다. 대신에 요 자리는 이제 아프죠? 마지막 이렇게 밀고 나가게 하나. 되면 둘, 아, 받기도 참 고약합니다. 넷, 다섯, 여섯, 또 손 뺍니까? 일곱, 꺼버리면. 여덟,
아니요, 또 손 빼면은 또 단수나 뭐 이전에 일루 치고 뭐 한 칸만 띄워도 여기까지 젖히고요. 또 손 뺄 기세인데요. 예. 여기 상대방 꽉 막겠다 그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받으면은 여기 네. 막아버리겠다는 네. 얘기인데요. 중앙은 어차피 와, 근데 정말 많이 깨집니다. 이렇게 하고 틀어 막으면 뭐 이 정도 뭐 이런 정도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갑자기 최철원 선수의 손이 약간 느려졌습니다. 형사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저희가 잊고 있었던 패가 하나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입장이 네. 많이 달라진 게 백이 끊는 거는 네. 단수가 돼 있으니까 이 패는 또 달라요. 이 백이 지금 한 수를 뒀잖아요. 예. 도가주 패를 했는데 흑이 만약에 이어버리면 다음에 네. 여기 끊으면 다 잡히기 때문에 예. 이제 반대로 백이 이 패를 하기 쉽지가 않아요. 예. 백은. 그러니까 거의 또 절대 패가 있어야 네. 된다는 얘기인데요. 사실상 못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정리가 된다고 보여지면 흑집은 여기가 있고서 이제 이렇게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상변을 과연 막을 것인지 중앙을 지킵니다. 대략 흑은 60집 정도 나 있고요. 사석은 같이 하나씩 똑같이 따냈네요. 네. 이제 여기를 흑이 한 칸 껴붙여서 네, 두어 가면은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요. 하나, 둘, 그 100집이 셋, 여기가 넷, 다섯, 여섯, 일곱. 40집 정도 납니다. 여기가 대략 40집. 네. 여기가 6집이죠. 46이죠. 네. 어, 여기는 결국 뭐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된다면 몇 집 안 돼요, 사실. 예. 끊어 잡는 것도 있어서. 쉬운 집 약간 넘는데 흑이 아까 60집이라고 예. 했죠. 어, 이거 그런 개간데요. 모르겠는데요. 흑이 선수잖아요. 그래서. 예. 자, 이럴 때 이제 또 국가대표에게 이 의뢰를 해야죠. 네. 아까 7대 3이었어요. 6, 마지막으로 7, 온 회신에서는. 네. 아니요. 저는 이거 9, 흐름은 일단 역전인 10,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이영태가 예. 여기가 지금 엄청나게 큰 곳이 남아있어요. 네. 여길 두는 순간 연결이에요. 연결. 이야, 예. 아 연결은 아니군요. 이렇게 두면은 네. 찝는 게 선수가 되진 않네요. 여기는 끊어도 끼워서. 네. 회돌이가 있네요. 네. 제가 잠깐 흥분했습니다. 네, 자체로 되진 않는데. 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하나, 넘어가는 게 없다고 둘, 해도 지금 흐름은 셋, 넷, 오히려 흑인 것 같아요. 저는.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늘 국가대표 팀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러 번 먼저 나왔거든요. 네. 지금은 부르고 싶네요. 네. 자 과연. 5대 5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오히려 역전 무드 어떻습니까? 너무 뻔한 멘트긴 합니다만은 이창호 선수가 만약 유리하다면은 이제 맹독을 마지막. 해독했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둘, 네. 셋, 넷. 아, 이파드인데 아직 여기 패가 남아 있어서. 자 먼저 물어봅니다. 자 오히려 입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정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빈틈에 또 정말 전성기에 51대 49 아... 어려워 반반이잖아요. 51대 49면 그냥 느낌이 최철환이다 네. 이거죠. 아
국가대표 그래도 네. 역전은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저 얘기는. 예, 그렇죠. 네. 자, 흥미진진합니다. 하나, 둘, 마무리하면은 네. 이창호. 자, 확실한 건 100은 이거 굴복 못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져요. 이건 예. 여기하고는 이길 수 있는 바둑은 아니고요. 예. 여기 무조건 서로 일단 계속 따낼 거예요. 근데 흑도 굴복은 안 할 거고요. 예. 정말 확실해지지 않으면 아마 이, 저 패를 하진 않을 텐데. 자, 정정하겠습니다.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바둑은 왜냐하면 끝내기가 예. 굉장히 어려워요. 예. 정리가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도 약간 이런 맛이 있고요. 네. 이쪽도 지금 애매해요. 마지막. 여기도 지금 이런 데 끊거나 하는 둘, 것도 젖히고 뭐 굉장히 넷. 뭔가 맛이 다섯. 아주 나빠요. 네. 또 여기도 지금 전혀 정리가 안 됐고요. 예. 자, 어찌 되었건 바둑은 재밌어졌습니다. 손쉽게 차찰한 선수가 역전을 그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것 같았는데 이창호 선수의 교묘한 다시 재역전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그러면은 도대체 아까 뭐였죠? 지금 왜냐하면 최철원 선수가 양보한 것도 없어요. 다 그냥 틀어막았고요. 예. 다 강하게 받았죠. 네. 근데 바둑이 상대 쪽이 조금 마지막. 여기거든요. 예, 여기서 그때 이거 밀어간 건데 예.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요교환이 선수라고 보면 여기를 민 거니까 예. 밀어서 이제 이걸 흙이 나가게 한 거니까 그게 악수라면 악수인데. 아, 근데 그거 하나로 바둑이 네. 그 차이가 많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미세해지나요? 저는 왜 이 바둑이 역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네. 오히려 이제는 이창호 선수가 뭔가 끝내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득을 볼 수 있는 데가 좀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두텁다는 거죠, 바둑이. 예. 백은 좀 수비를 네. 해야 돼요, 계속. 아. 와, 굴복 멋있네요. 이게 막지도 못 막으면은 골치 아프네요. 느낌은 엄청난 묘수로 보이거든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패를 했을 때는 흙이 패감을 이걸 쓸 수가 있어요, 나중에. 예. 패하면서. 그럼 요견이 돼 있으면 단순하게 요 다섯 점 끊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마지막. 이렇게 막으면 하나, 끊어서 둘, 흙이 이거 단수 칠 시간이 셋, 없죠. 네. 백이 잡았을 때 다섯, 백이 이제 여섯, 이렇게 해소를 합니다. 단수 일곱, 쳐서. 아. 여덟, 아홉. 이거는 아니죠. 이창호 선수 이 패는 아예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꽃놀이 패인데요. 그렇네요. 이거는 그냥 꽃놀이 패잖아요. 흑이 그냥 이렇게 이기는 건데. 그러면은 차철원 선수가 여기서 패를 한단 말이죠? 지금은 패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패를 안 해도 마지막. 이미 득이에요. 하나, 이 저초등 교환만으로도. 네. 셋, 넷, 자, 패를 합니까? 다섯, 다시 중앙을 막아도 여섯, 일단 득이고요. 일곱, 여덟. 자, 이창호 선수 또 한 번의 위기입니다. 아, 이 젖힌 수가 완전 좋은 수입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수는요. 네. 국가대표팀에서 51이라고 얘기했던 게 저수가 있어서 51이라고 네, 얘기한 거니까요. 저도 거니까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네. 네, 저수를 국가대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패가 성질이 완전 달라요. 네, 그렇네요. 거의 흔히 말하는 꽃놀이 패가 예. 바로 이런 패입니다. 백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이득을 봐도 또 괜찮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냥 다시 뒤로 막아도 돼요. 막아도 흙이 이렇게 해소를 해야 된다면 이미 자체로 지금 득을 봤기 때문에 네. 선수를 잡았죠. 마지막 하나, 사실 패감이 지금 둘, 별로 없거든요. 셋, 여기 입구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또 재밌는 수가 나오네요. 받으면 따내서요.
아 여기가 이렇게 흙이 기분 나쁜 곳이었군요. 네. 그러면은 흙은 이 단수 친 수로는 진작에 계속 이 패를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네요. 네. 단에서 다섯, 네. 여섯, 그런 자리였으면은 여덟, 아홉. 아 이거는 그냥 다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요. 여기가 아까 몇 집이었죠? 이었으면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스물한 집이 나던 곳인데 네. 사실 이건 때릴 수는 있지만 이건 거의 의미가 없어요. 때리면은 결국은 이거는 흙이 뭐 패하기 힘들고요. 네. 이렇게 된다고 보면 백에 있기만 해도 이게 지금 몇 집이 난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덟 집이 났어요. 13집이 없어졌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마지막. 이렇게만 교환해 놓고 그냥 사실 중앙을 그냥 다시 막아도 네. 이거는 백이 엄청나게 득봤습니다. 네. 다섯, 여섯.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 따내고 넘어갈 때 여기만 다시 지켜도 흙이 결국은 이걸 4점을 다시 따낸다고 해도요. 네.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이미 집이 백, 흙집이 다섯 집 줄었어요. 네. 흙이 후수로 돋는데 잡는다 해도 녹점을 잡는다 그렇죠. 해도 후수로 돈다고 해도 자, 이미 집이 그렇다면 줄었습니다. 지금 상황 마무리를 지금 거의 다 해가는 상황에서의 다섯 집은 엄청난 크기인데요. 아 이건 뭐 결정타죠. 마지막 하나, 둘, 셋. 이창호 선수 네.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최철한 선수가 네. 선택을 합니다. 이미 끝내기 득을 많이 받고 여기는 그냥 10집짜리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중앙이 예, 네. 깔끔하죠. 여기 흙이 자꾸 나오면 이게 더 큽니다. 어떻게 두는 게 효과적인가요? 밀어가나요? 호구가 깔끔하죠. 네, 네 호구가. 아, 참... 아, 그렇다면 저 쳤을 때도 저 어떻게 받았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제 최강은 막아가야만 손해를 안 보는 건데요. 네. 그러면은 패를 걸어간 다음에 일단 무조건 흙은 막아야 되네요. 일단 그 상황에서는. 물러서서는 답이 없어요. 네, 근데 백이 패감이 하나만 마지막. 있으면 사실 흙이 안 됩니다. 대책이 없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는 아마 정말 얄밉게 지켜갈 겁니다. 네. 그냥 이어버리죠, 이제는. 네. 네. 너무 얄밉지 않습니까? 아까는 그렇게 죽어도 양보 안 할 것처럼 하더니 네. 이제는 부자이기 때문에 뭐 전혀 신경도 안 쓰죠. 그렇다면 흙은 계속 이거 친수로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따내서 네. 계속 이거를 했어야 되네요, 패를. 일단 패로 상대에게 겁을 주고 굴복을 시켰어야 돼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아, 여기가 이걸로 넘어가면 참 좋은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넘어가질 못하기 때문에 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선으로 밀면 이거는 막죠. 네. 뭐 끊으면 여기 도서 결국 이건 안 되니까요. 네. 이건 두 점 잡는 순간 살아버리니까.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예 확실하게 둡니다. 확실한가요? 저는 이런 게 더 불안한데 최철한 선수는 참 자신이 있나 봐요, 이런 게. 네. 역시 뭐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흙이 일로 두는 건 득이 별로 없고요. 네. 이거는 뭐 해도 여기 끝내기 당하고 이거 저침 당하고 이거 끝내기 당하면 뭐 남는 게 없습니다. 예. 이렇게 둬도 어차피 하나, 둘, 뭐 이거는 셋, 잡아도 넷, 사는 다섯, 것과 끼우는 게 맞보기라서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그쪽을 선택을 합니다. 이거는 별로 득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어야 되는데 그럼 저치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선수 되죠. 이것도 선수 돼요. 아이고. 물론 여기
집이 약간 늘었죠. 네. 근데 이거 이쪽 집 깨지고 백이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끈이가 아닙니다. 원래 모양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약간 끝내기 한 거죠. 지금 몇 집이 늘어난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집. 하나, 둘, 아홉 집 정도 백집, 흑집이 네. 늘어났는데 다섯, 여기가 다섯. 대신에 집이 이렇게 되면 여기가 두 집밖에 안 나잖아요. 네. 원래 여섯 집, 그러니까 네 집이 깨졌는데 그러니까 백이 흑이 후수로 한 다섯 집 끝내기 한 거예요. 후수 다섯 집. 네, 그렇게 크지 않죠. 우변 있는 게 몇 집짜리 끝내기예요? 이게 집으로 여덟 집이에요. 여덟 집에 이것까지 해서 아홉 집에다가 여기가 이어지면 백이 또 여기 있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예. 이쪽 이런 데 끝내기 할 때가 또 달라집니다. 네. 열 집은 확실히 두텁죠.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이거 둔 거보다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네, 네 점 따내는 게. 제가 보기엔 이창호 선수가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너무 순식간에 너무 망했어요. 여기서. 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진짜 확실히 이제 이 제가 느끼는 게 네. 이 인류 기사들. 일지명 기사들의 바둑을 보면 네. 수익기라는 게 정말 가늠이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수익기 실력이 있어요. 둘, 뭐 수익기가 다 세겠죠 프로 기사들은. 네. 근데 보면은 정말 정확합니다. 최철환 선수의 오늘 바둑을 봐도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적부터 이 수를 보고 있었던 건지도 궁금하고요. 예. 저게 지금 선수란 말이죠. 한 칸 뛰어들어가. 그렇죠. 다음에 이제 붙이면 잡히기 때문에. 괴롭네요. 선수라는 게 네.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 이창호 선수가 확실히 많이 흔들리는 게 끝내기로도 지금 전혀 득이 없는 지금 수순을 두고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죠. 이건 뭐 굳이 지금 백이면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상변 쪽이 좀 큰 거 아닙니까? 상변이면 예, 그, 이곳이요? 예, 그쪽 뭐 두 점 감싸 놓으면 집으로 상당히 큰 거 같은데요. 이렇게요? 예, 그건. 근데 잡히질 않으니까. 아, 안 예, 잡혀요. 그렇죠. 이거 잡혔으면 진지하게 잡았겠죠. 아. 이게 막상 예. 안 커요. 백이 도도 뭐 흑이 단수 치면 아. 별거 없고요. 흑이 도도 사실 딱히 마땅한 뭐 흑이 도도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는 흑이 올라서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서도 이렇게 막으면 뭐 거의 어차피 안 죽죠? 네. 뭐 여기 밀어서 끝내기 하고요. 마지막 이런 거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원래 아까 저 계산했을 때는 일곱 집에 열다섯 집, 한 열여섯 집 정도 봤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모양 보면은 세 집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한 집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섯 집 늘어난 거예요. 다섯 집 늘어나고. 다섯, 여섯, 일곱. 근데 후수잖아요. 다섯 예. 집을 지금 흑이 후수로 끝내기로 했으니까. 아 정말 독사같이 끝내게 하네요. 네. 네. 이게 이제 원래는 별로 득이 없는데 네. 지금은 이걸 끊으면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받으면 이건 손을 못 빼거든요. 늘면 바로 쓰니까 네. 후수인데요. 후수면 별로 득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늘어서 넷. 백이 늘어서 받는 다섯, 수가 있나요? 이렇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름 이제 어차피 이렇게 받으면 예. 손을 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손을 못 빼는데 아래 붙이는 이게 게 지금 이 붙이는 게 생겨 여기가 늘어서 수가 있어서 이게 부활됐어요 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거면 후수라 이거는
백이 예, 예, 할 이유가 없는데요. 지금 늘겠다는 얘기고요. 아, 그렇지 않으면 나를 짠 실수입니다. 하나, 네. 아 그렇게 똑같나요? 이것도 받으면 역시 손을 뺄 수가 있습니까? 아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손을 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와. 아, 뭐 좋은 끝내기. 정말 이거는 네. 이건 진짜 배워둬야 될 정말 멋진 끝내기입니다. 마지막 여기 하나, 두면은 둘, 지금 여기까지 밀고 들어가겠네요. 셋, 네, 넷, 여기까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 그렇게밖에 못 봤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오히려 이거 이건 손해예요. 흙이 밀고 들어가면 또 받아야 예. 되니까 유교원이 악수잖아요. 예. 여기 이제 나중에 늘고 붙이고 단수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수죠 서로 간에. 네. 근데 이거는 어쨌든 그냥 밀고 들어간 것보다 백이 이 두 집 끝내기를 한 거예요. 네. 흙집이 여기 두 집이 없어졌잖아요. 여기가 원래 흙집이 여기 흙이 둘 필요가 없었던 곳인데. 이러고 이제 여기 있겠네요. 마지막. 이 자리가 아주 두텁거든요. 아, 네. 네.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가 더더구나 득이 아, 없다는 그렇네요. 게 괜히 이걸 해서 이 느는 게 선수가 되면서 네. 이게 생겼거든요. 네. 그 제가 지금 이거 한참 동안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네. 추천 선수 이걸 지금 본격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이제 수익기의 아. 클래스죠. 일지명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지금은 이제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21집이었고요. 여기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된다고 보면 다섯 수니까 10집이네요 딱. 31집. 네, 31집. 33집. 37. 네, 40집이네요. 마지막. 여기 이제 100이 연결을 해야겠죠. 둘, 셋, 넷, 10집 정도니까 여섯, 일곱, 여덟. 쉬운 집 정도. 네, 그렇죠. 얘가 6집이고요. 여기 이제 아까 이렇게 이렇게 다 되는 곳입니다. 40집이죠? 예. 46집이에요, 여기까지. 예. 이미 덤에 걸렸죠. 네. 근데 여기가 집이 좀 있잖아요. 아, 거의 사실상 나, 반면 둘, 승부. 반면은 그래도 흑이 좀 이기지 않을까 다섯, 싶은데 여섯, 일단 덤은 일곱, 절대 낼 수 없는 그러니까 흑이 여기가 이렇게 되는 형태가 아니었으면 흑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제가 생각한 대로 여기 따내고 네. 그냥 이 정도 되는 네. 거였으면 근데 이 수가 원래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이거 흙이 어떻게 또 써야 되는 건지. 이제 뭐 큰 곳이 좌상귀가 큽니까? 지금 이제 이 자리가 크고요. 예. 네, 여기 마지막 두는 자리. 우상중앙 쪽도 좀 넷, 뭔가 손은 대고 다섯, 싶습니다. 그치, 그 여섯, 부분도요. 일곱, 여덟, 아홉. 여기가 원래 모양에서 세 집, 역 끝내기 다섯 집 자리입니다. 굉장히 네. 큰 수죠. 자, 여기는 어차피 안 끊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안 끊긴다고 셋, 했는데 넷, 어려운데요? 다섯, 끊길 것 같죠 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여기는 둬야죠. 네, 이 수 찝히면은 네. 수가 나니까 두는 건 맞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기가 안 끊겨야 되는데요.
네, 이건 이제 이렇게 두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다 안속가의 선수잖아요. 여섯, 네. 그리고 찝으면 안 끊기죠. 네. 절묘하네요. 이러고 이렇게 끊어서 다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그래서 좀 더 큰 겁니다. 이게 때려져 있었으면 좀 이 수가 있대요. 나와서 네. 끊는 수가. 마지막 지금 준자리도 하나, 거의 선수입니다. 안 두면 백이 넷, 거꾸로 넷, 끼어 있게 되면 다섯, 중앙에 오히려 끊길 수가 있어서요. 네. 흑이 지금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여기 이제 백이 이거는 뭐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끼지 않을 거고요. 칸 띄고 네, 쌍립도 되고 이쪽으로 둬도 역시 마지막,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안 끊깁니다. 둘, 단수 치고 셋, 넷, 단수 쳐서 역시 다섯, 흑이 안 돼요.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결국 뭐 흑이 이렇게 끊고 뭐 백이 지키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그리고 흑이 이제 선수를 잡겠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 하고요? 여기를? 안 하면 어떤 게 있죠? 아 근데 이제 여기만 봐서는 이렇게 당하면 이게 선수로 이으면은 예. 명결은 되는데 이거 아프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걸 했다가는 이쪽이 또 끊기네요. 네. 단수 치고 끊어버리면은 네. 여기가 다 잡히죠. 지금 한 칸 뗀 수가 다 그것과 연관이 되네요. 네. 마지막 결국은 흑이 하나, 백이 여기를 지켜야 돼요. 뭐 지금 안 두면 되죠. 안 두면 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다섯, 여섯, 일곱. 네, 그냥 있네요. 이 교환하지 않고 둔다는 거고요. 네. 바둑은 이제 다른 데는 둘 데가 없네요. 여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뭐 안 돼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럼 끝내가 없어요. 여기 다 두었고 여기만 이제 정리되면 끝입니다. 마지막 선수가 여기서 하나, 어떤 식으로 둘, 셋, 넷, 마무리를 할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단수까지 쳤습니다. 있는다면 네. 손 뺄 수 있죠. 아, 근데 바둑은 끝내기가 없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될 거예요. 단수 치고 여기 있고 뭐 이렇게 교환하고 이 한 점이 제일 크죠 지금. 네. 지금 반상 최대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차이가 그래도 생각보다 미세해 보이네요. 네. 네, 별로 안 나. 백이 여기 집이 정말 안 났기 때문에. 백은 뭐 여기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집이. 마지막 여기 여섯 집 빨고 나머지 집이 없어요. 네, 그렇네요. 셋, 넷, 다섯, 딱 한 덩어리입니다. 일곱. 사십 집, 마흔 여섯에 마흔 일곱 정도 나는데요. 아, 이게. 어? 이게 됩니까? 아 그래도 득인가요? 이걸 해놓는 마지막, 게? 마지막 어, 백이 지금 뭐 쌍립 써도 끊을 순 없는데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조율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찔러수는 하나도 특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 수가 여기 이으면은 이것까지 끊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만 둬도 결국 나중에 여기까지 백의 선수가 되거든요. 백이 흑이 한 집이 나잖아요, 여기가. 맞나? 여기 한 집 나는 겁니다, 네. 지금. 둘, 셋, 넷, 다섯. 지금 그러면은 여섯, 이렇게 일곱, 이거는 또 안 되고요. 아홉. 마찬가지. 이건 손해 봤어요. 이렇게 되면 이건 그냥 이렇게 쉽게 찌르고 나중에 연결만 해도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 예. 한 집 났어요, 한 집. 그럼 왜 괜히 둬가지고 지금 집이 줄어들었잖아요. 마지막 하나, 둘. 최소한 한 집은 손해 같은데요. 찔러 교환은. 거기까지 먼저. 빈 삼각으로 두면 어떻게 돼요? 지금 두 점 포기하고 이렇게요? 여기요? 네. 이거는 연결하면 네. 흙이 지금 후수가 되잖아요. 네, 흙은 이어야죠. 왜냐하면 여기가 수가 안 돼요. 먹을 치면 나가면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냥 끊은 거예요. 뭐 이게 수가 나서 끊은 게 아니고. 저 같으면 착각했어요. 네. 지금 뭐 먹여 치면 그렇죠. 예. 굉장히 위협적인 수를 뒀는데 막상 수가 되는 건 아니고 늘어도 똑같아요. 어차피 그렇네요.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죠. 되게 받을래. 살짝 비틀어봤네요. 네. 지금은 여기는 뭐 이어도 결국은 서로 안 두는 겁니다. 네. 두면 오히려 수가 나요. 하나, 둘, 셋, 다섯, 넷, 다섯, 여섯.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바둑 거의 다 뒀고요. 보겠습니다.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한 집이죠.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열일곱 집이고요. 네. 열다섯 집. 예, 열다섯 집이죠. 네, 그러면 서른두 집. 서른다섯이죠. 네. 열여덟 집이네요. 나. 쉬운 석 집. 네, 쉬운 세 집이죠, 흑은. 네. 백은 여기가 여섯 집이죠. 아까 백이 47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백은 똑같아요. 47 변할 거 네. 없는데 47에 예. 플러스가 있네요. 여기가 백이 나중에 이렇게 두면 두 점 잡는 게 있군요. 좌상기 2의 이 자리를 미는 거는 몇 집 정도 되나요? 아, 이런 거는 저한테 물어보시지 예. 말고 예. 박연 선생이 너무 확실한데 네. 상당히 큰 거 같아요. 네, 아까 지금은 이제 여기를 잇고요. 이 자리는 이제 마지막 몇 집 자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 셋, 여섯 집 자리니까 네. 지금은 있는 게 제일 예. 커요. 여긴 여섯 집은 되진 않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이제 단수가 선수고 네. 여기는 저 치면 끊기기 때문에 백이 받아야 되는 형태.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은 이 자리가 네. 여기랑 여기랑 거의 맞보기예요. 이런 건 제가 몇 집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딱 다섯 집 자리죠. 상변을 네. 단수 치면요. 이쪽이요? 예, 상변 단수를 쳤을 때 이어야 됩니까? 그냥 바깥쪽으로 호구 치는 게 이거 예, 어느 게 득이에요? 나 이렇게 되면은 두 집. 네. 아까는 반 집이었고요. 다섯, 아, 백은 여섯, 이게 좀 득이네요. 일곱, 네. 이렇게 되는 게 좀 득이네요. 여덟, 네. 자, 좌상귀를 뒀습니다. 2의 이 자리를. 하나, 둘. 네, 지금은 다섯, 뭐 여섯. 여기만 이제 정리되면 바둑은 끝이라고 네.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덤에 걸렸어요, 지금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두고 단수 치고 마지막 하나 둘 여기 여기 있고 셋 이쪽은 이제 다 넷, 정리되고 백이 이제 다섯, 여기 늘고 여섯 끝내가 될 것 같습니다.
백이 쉬운 한 집 정도 나니까요. 네. 흑이 아까 쉬운 세 집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덤에 걸렸습니다. 이거 끝내기 실수 아니었어도 어차피 그때는 흑이 좀 부족하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결정타가 여기예요. 저차관수. 네. 다섯. 아, 그러면은 이 정도 차이면은 네. 그 이창호 선수가 중앙을 단수 친 수로 네. 여기를 지금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굴복을 당했다고 쳐도요. 네, 그냥 당했다고. 네, 그냥 굴복을 네. 했다고 해도 무조건 이거보다 실전보다 득일 거 같거든요. 네. 아, 패를 굴복시키면 당연히 그건 흑이 이기고요. 네. 근데 굴복이 어렵다고 본다면 그냥 여기 상태에서 갈수를 한다고 해도 이 자리를 그랬어도 미세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 덤에 걸린 하나, 정도니까. 네.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네, 돌을 던졌죠. 걷었습니다. 네,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을 했네요. 아, 그래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게 여기가 지금 두 기사 모두 궁금할 거예요. 저처간 네. 자리 이 자리. 네, 지금 그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단수 치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걸로 그냥 갈수 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얘기를 네. 하는군요. 제 보기에는 아주 미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창호 선수 아주 멋진 모습 보였습니다. 아, 네.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많은 네. 그런 대국이었습니다. 아, 초반에는 정말 서로 이 접근전 피하고 뚜벅뚜벅 포인트만 쌓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차철한 선수의 그 무심한 그냥 말뚝만 치는 그런 바둑인데도 결국은 승리를 거둬내네요. 네. 자, 백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목을 풀고 네. 있는 최철환 선수입니다. 자, 재밌어집니다. 아, 최철환 선수가 살아났어요. 네. 이제 무섭죠. 포스코 캠텍은 이제 더 이상 걱정이 없습니다. 네. 지금 포스코 캠텍 전반기 초반에 좀 고생했던 이유가 주장이 좀 힘을 못 쓰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1대1이 됐습니다. 어느 쪽이 웃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지금. 일단은 뭐 정관장 입장에서는 선방을 했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는 랭킹만 상황인데요. 랭킹만 봤을 때는 네. 포스코가 모두 우세인 대진이었었는데 네. 1대1이 나왔기 때문에 그라마 선방이긴 한데 네. 사실 후반 남은 대진도 사실 정관장이 유리하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